출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 봉일시장에 오늘 나들이를 가려고 신발 사러는 이세형이라고 합니다.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마땅한 응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강경 일변도는 좀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도 막바로 우리도 응대를 할 수 있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북한에서도 섣불리 도발을 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사의 어떤 불안전한 국제 위치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도발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의 대응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너무 긴장되거나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인근응변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배, 2배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2배가 됐고 3배가 됐고 4배가 됐건 그 상황에 맞춰서 나 지휘관의 판단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측 아군 사상자가 발생되거나 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면 뭐 3배나 4배나 그 상관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엄포용 사격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뭐 4배, 5배, 3배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지휘관의 판단이 좀 더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요. 오늘 시장의 소리는 봉인시장에 나들이 가려고 신발 사러 나오신 이세영 씨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이 섣불리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주셨죠. 상황에 맞춰서 북한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잘 강구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국회에서 쏟아지는 막말과 야유, 징계가 필요할까요? 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7930님께서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국격을 하락시키는 의원은 자격 정지를 검토해서 자격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모욕죄 소송감이죠. 이렇게 적으셨네요. 3329님께서는 노라고 적으셨습니다. 아이들도 나쁜 말, 좋은 말 구분할 줄 압니다. 징계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깨우쳐야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적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네, 강경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즐거운 스포츠 소식부터 먼저 듣고 가지요.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이제 시즌 초반 아닙니까? 근데 9개 팀이 전부 다 1등이라고요? 네. 예. 뭐 프로야구의 평화의 시대라는 어떤 팬들의 재밌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예. 프로야구는 지난 주말에 올 시즌이 개막을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요. 각 구단이 이제 많게는 4경기씩 적게는 2경기씩을 치른 상황인데 예. 총 16경기가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4월 2일 기준으로 9개 구단이 모두 승률 5할로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개막 5일 후에 모든 팀이 공동 1위인 거는 프로야구 사상 처음이고요. 어제 열린 4경기에서 이 화요일 경기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네. LG가 SK 이기고 두산은 넥센, 또 하나는 삼성, NC는 기아를 제압했는데요. 예. 4경기를 치른 팀 모두 이제 2승 2패, 또 2경기씩 치른 NC와 롯데는 1승 1패입니다. 네. 순위도 그렇지만요. 경기 내용도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16경기 중에서 1점 차로 승부 갈린 경기가 5경기였고요. 네. 또 역전승은 8경기나 나왔습니다. 연승을 기록한 팀은 현재까지 SK와 삼성 두 팀밖에 없고요. 연일 승패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면요. 9개 네. 팀의 이제 공동 1위는 어쨌든 깨질 텐데 네. 팽팽한 순위 싸움 속에서 어떤 팀이 먼저 치고 나갈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야구가 재미가 있죠. 네. 네네. 고맙습니다. 유현진 선수 얘기 좀 해주시죠.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 토요일에 선발 등판을 한다고요?
예, MLB.com이요. 오늘 그 유현진 선수가 5일 샌프란시스코전에 다저스 선발 투수로 나온다고 이 공언한 다저스 감독 말을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네. 예, 토요일 경기는 다저스의 홈 개막전인데요. 지금 현재 다저스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가 부상을 당한 가운데 유현진 선수가 이제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경기 그리고 본토 개막전이었던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전에 나왔고요. 또 5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도 선발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다저스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샌프란시스코는 다저스와 지구 라이벌이라 류현진 선수 호투한다면 그만큼 팬들한테 더 강한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아, 한편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오늘 열린 필라델피아의 홈경기에서 투타자 좌익수로 나오면서 9회 1사 만루 파펠본 투수 상대로 끝내기 볼넷을 얻어내면서 팀 승리를 4대3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 오늘도 안타 한 개 추가하면서 시즌 타율을 2할 7푼 3리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네네.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농구 이야기 해주시죠. 챔피언 결정전의 첫 경기를 모비스가 잡았네요. 네, 모비스가요. 어제 열린 LG와의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 77대 74로 이겼습니다. 네. 모비스가 초반에 앞서가다가 3쿼터에 무서운 기세를 보여준 LG한테 역전을 잠시 당했는데요. 승부처였던 마지막 4쿼터에서 모비스 결국 노련한 경험이 빛이 났습니다. 모비스가 챔프전을 굉장히 많이 치러본 팀인데요. LG는 13년 만에 지금 챔프전에 처음 진출한 반면에 모비스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두 시즌 연속 진출이고 또 최근 10시즌 동안 모비스가 5번이나 챔프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전 경험 아무래도 최강인데요. 네. 어제도 결국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모비스가 7전 4승제로 치러지는 챔프전 첫 경기를 잡으면서 아주 유리한 곳이 선점을 했습니다. 네. 2차전은 현재 창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스포츠 뉴스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각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박화현 캐스터입니다. 예, 해가 많이 길어지는 요즘입니다. 아스팔트 온도는 퇴근 차량들로 여전히 뜨거운데요. 신촌로 외곽 쪽으로 이대역에서 신촌 로터리 쪽으로 많이 밀려 있고요. 강서로는 화곡사거리에서 화곡역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이 밖에 분당 내곡간 도시 고속가도로는 신구대학교에서 개포 나들목 쪽으로 자주 서행하는 상황이고 천호대로는 천호대교 남단에서 천호사거리를 지나는데 지체입니다. 테헤란도는 서초역에서 삼성역에서 르네상스 호텔까지 역삼역에서 강남역까지 차간격을 좁히는 상황이고요. 종로는 신설동에서 흥인지문 쪽으로 종로 2가에서 1가 반대쪽으로도 1가에서 2가 4가에서 신설동까지 답답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 진입램프상 1차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부근 지나실 때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교과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소위 동해변기 법안이죠. 이 법안이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서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본의 로비 막무가내식 방해도 역사적 사실을 가릴 수는 없었죠. 특히 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써주신 분들 계십니다. 바로 버지니아주의 한인회 여러분들이신데요. 오늘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회 회장이신 홍일송 회장 미국 현 현지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죠? 아, 예, 좀 열심히 떴습니다. 아, 열심히 뜨셨군요. 아, 이제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해서 확정이 됐는데 뭐 소감을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우선 그 2007년도 마이크 혼다가 상정한 그 미하원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를 해서 10년이 걸렸고요. 네. 이번에 제2차 그 풀뿌리 정치 참여 운동에 쾌거를 할 수 있는 동해병기는 4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4년간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런 기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네. 그 기쁨을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네. 주지사가 말이죠. 처음에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 서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요. 네. 소맥을 좋아하는 지안파입니다. 네. 작년 처음에 이것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을 하겠다고 했었고요. 예. 일본 쪽에 라비가 있으면서 이분도 정치인이니까 네. 어느 한쪽만을 크게 편든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인 입장만 취했던 것이지.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 주지사를 좀 이렇게 오버하는 경향이 있었다 해서 저희들이 아쉬워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네. 한국 언론에서 좀 오해를 했었군요. 예. 예, 많이 오해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하원이 네. 81대 16으로 통과가 됐으면은요. 예. 주지사는 만약에 비토를 하게 되면 다시 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데 벌써 그 숫자가 차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보는 숫자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3분의 2가 넘어섰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아, 소맥을 좋아하는 예. 지안파로군요. 네. 한국 언론이 예, 예, 한국 언론이 그동안에 좀 잘못 알렸던 거 이건 이 방송을 통해서 시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발효가 됩니까? 올해 상반기에 통과된 법안은 그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네. 그러면 이 교과서가 바로 잡혀 가지고는 언제부터 보급이 될 예정인가요? 보통 그 버지니아 주에는 7년에서 8년 사이에 교과서를 새로 구입을 하거든요. 예. 아마 2015년에 구입하는 모든 교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버지니아 내의 모든 교과서는 동의 표기가 병기 표기가 되겠습니다. 네, 2015년이면 다 병기된 그런 교과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로 알아들었는데요. 이 학교는 네네. 모든 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버지니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버지니아 주에서 통과가 되면 다른 주에도 영향이 있나요? 일단 버지니아 주가 통과가 됐으니까 미국에 50개 주가 있어서 49대 1로 예. 그 교과서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처음 시작이 어려웠지 그다음부터는 도미노 현상으로 역사가 왜곡된 내용이 교과서가 있다는 주들이 하나씩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번 그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한인회에서는 뭐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는 예정이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아, 뭐 일부에서는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는데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통과됐을 때는 오히려 약간 자중하면서 다른 주에 이제 다시 또 그 불씨가 일어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자중하시던 그런 모드를 취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그동안에 사실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라비 얘기도 있었고. 네. 무슨 저, 일본 네티즌들은 그냥 무슨 돈으로 주지사를 매수했을 거다. 뭐, 이런 소리들 다 하고 말이죠. 웃기지도 않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었는데, 많이 속상하셨었죠?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 네티즌들도 지금 오버하는 쪽 네티즌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네. 저희들은 그 오랫동안의 그 축적된 전략과 집중에 의해서 당연히 있을 것을 예상을 했었고요. 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이메일이 오는 게 항상 일본이 우리보다 4대 6으로 많았고요. 많았어요? 하지만 예, 늘 많았었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 직접 유권자들이 주의회를 찾아가서 그 설득하는 과정 아니면 직접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네. 통과가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본 쪽에서 무슨 저 직접적으로 무슨 항의를 해오거나 그런 일 없었나요, 혹시? 일본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런 식이 일본식이죠. 네. 이게 앞으로 선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른 주에도 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예. 어떤 활동을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원래 3년 전에 8개 주가 같이 하기로 시작했었던 것이었는데요. 네. 아, 나름대로 주마다 문제가 있어서 아,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그 버지니아 한인의 쪽에 주도된 이번 동해 병기가 통과되면서 많이 고무적으로 일단 뉴욕과 메릴랜드가 움직이고 있고요. 네. 텍사스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뭐 그런 주들이 특히 매사추세츠 커네리컷 쪽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많이 확산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도 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 같고 또 거기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을 네. 할 거로 보여진 예상이 되는데 물론이죠. 이거 뭐 이 큰 흐름을 막을 수 없겠죠? 그렇죠. 어떤 대세가 일단 흘러가면 예. 막기는 쉽지 않고 일단 우리는 이점이 무엇이냐면 그 왜곡된 역사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네. 일본은 왜곡된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 차이가 크게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사실은 이런 일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서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 버지니아주에 계신 우리 홍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한인분들께서 이런 일을 해내셔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 정부 당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미국 내 교과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한일전으로 비춰졌으면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오히려 성숙하게 대응을 해서 감사하고요. 네. 대한민국 그동안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국력과 국가 경쟁력을 통해서 미주에 있는 한인 동포들도 동력이 되고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 계기에 이 방송을 통해서 특히 그 한국에서 많은 의원들이 왔었는데요. 예. 그 정치권에서 원유철 의원과 추미애 의원, 비정치권에서 김종규 문화유산 국민센터 이사장님과 방크의 박기태 단장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그냥 호명까지 하셨는데요. 원효영 의원, 추미애 예. 의원. 한 분은 선일의당이고 한 분은 새정치민주연합이네요. 그다음에 문화활동하시는 그 김종규 회장님, 또 방크. 네. 네. 많은 응원이 보냈다고 하는데 응원이 되셨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걸 네. 한일전에 이렇게 대립으로 관계로 가지고 가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물론이죠. 그동안 미국 내에서 일본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준비를 해왔었어요. 네. 단일전으로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성숙하게 네.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멀리서나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회 홍일송 회장을 미국 현지로 연결해서 인터뷰했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보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 기억하시죠? 국회에서 쏟아지는 막말과 야유, 징계가 필요할까요?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4610님께서는 국회의원 징계 yes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막말은 공직사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벌금형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 이게 벌금형까지 매기라고 말씀하셨네요. 8622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의원들은 벌금 얼마든지 상관 안 하고 막말할 것 같아요. 징계보단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회의원들에게 예절 교육 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 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4부에서는 조남채 전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형 전차개발단장 초대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에 관한 우리를 바꾸는 수다 준비했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네, 먼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죠.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우나 사업 때 왜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 그래가지고 많이 저 적발되고 붙잡혀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서도 건설사들이 이 담합을 하다가 했다고 적발이 됐다면서요? 네, 총 6개 공구 중 4개 공구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SK건설 등 6개 건설업체입니다. 이들 임원들이 모여서 특정 회사가 개혁을 따내도록 나머지 회사들은 일부러 가격을 높게 쓰거나 공사 설계를 엉터리로 해서 입찰에서 탈락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네. 이들 건설사들이 따낸 공사 규모는 모두 1조 3천억 원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에게 올해 최대 과징금인 99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이거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설회사들 다 읽으셨는데 방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대기업 건설사들이죠. 그렇죠. 예. 6월부터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앞으로는 이제 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개정이 됩니까? 네, 현재는 30만 원 이상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예.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카드사와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결제가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온라인 계좌이체는 현행대로 30만 원 이상 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금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서 당분간 이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계좌 이체할 때는 여전히 공인인증서 써라. 네. 말씀이시고요. 내년부터 모든 금융공기업이 신규 채용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학점수 그리고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고용문화 개선을 위해서 금융공기업에 대해 이렇게 입사 지원 서류에 자격증이나 어학점수 기재란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네. 우선 어학점수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충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점수가 800점 이상이면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학실력 증빙 서류도 합격 이후에 제출하도록 해서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어학점수 최저 기준은 기관별 직무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또 어학 능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전형으로 뽑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올해 10월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가 채용 공고를 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우리를 바꾸는
바꾸는 수다. 오늘은 국방 문제에 관한 수다를 준비했습니다. 북쪽에서 뭐 무인기를 뭐 날리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조남태 전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형 전차 개발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에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셨죠? 네. 거기가 뭐 하는 데죠? 뭐 지금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한국군 비밀상 빼시고 예, 우리나라 한국군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ADD라고 그러죠? 네, 네 ADD입니다. 근데 그 저 이 최근에 말이죠. 네. 그 북한에서 계속 무력 시위를 했어요. 네. 막 자꾸 쏘아대고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또 이 무인기가 또 발견이 돼 가지고 네,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거 아주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설명드리자면은 뭐 정치적인 문제하고 군사적인 네. 문제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선언을 이 한국으로의 흡수 통일로 오판한 예, 김정은의 도발이 분명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네. 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도발을 한 무역 시위를 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지요. 네. 이 프로군 미사일도 쏘고 노동 미사일도 쏘고 동해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어떤 겁니까? 네. 이것은 군에서는 이러한 위협을 사거리, 명중률, 탄해 종류와 중량, 네. 전술 교리 등 종합 군수 지원 시스템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네. 국민들의 관심 분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71발이나 동해로 발사한 후로군은 구소련이 네. 1950년대에 개발한 무유도 로켓탄으로 포신 없는 곡사포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로군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거 영어로 무유도 예, 네. 무유도 로켓탄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도 장치가 없는 유도 장치가 없죠. 유도 예, 포와 똑같습니다. 아, 로켓이다. 네, 로켓탄이다. 예, 네. 네, 다음에 지금 노동 미사일로 알려진 이 두 발은 네. 역시 구소련의 스커트 미사일을 성능 개량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 유도탄으로 네. 최대 사거리는 후로그가 70km. 이 노동 미사일이 1200km이며 예. 탄두 위력은 500kg에서 1000kg 예. 1톤으로 둘 다 생화학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일 것입니다. 네. 군사면에서 보면 네. 두 발의 탄도탄은 달리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것은 종전에 액체 연료 로켓을 사용하고 연료 저장 시설 주변의 고정 기지에서 발사했는데 네. 이번에는 차량에 탑재하여 이동 기습 발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 탄도탄을 예, 발사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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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발사가 아닙니다. 네, 전에는 이제 기지에서 발사했는데 이제 네, 네. 이동하는 차량에다가도 옮겨 실고서 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네. 이 얘기는 네. 지금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탄도탄을 전술 무기로 개발한 실증입니다. 네. 즉 공격 목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하겠다는 뜻으로 우리 군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될 것입니다. 네, 차량에다 실어가지고 막 이동을 하게 되니까 예,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니까요. 아, 네. 네. 저 파괴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예, 예. 예. 그 프로그 미사일은요? 네. 프로그가 71발인가 네, 그렇습니다. 발사되셨죠, 예, 많이 쏘았습니다. 예. 이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71발이라는 뜻은 700발 이상 실전 배치하고 야간 기습 훈련을 한 것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동해 발사는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 그 이외에 정치적인 시위, 네. 아주 다목적으로 분석하지만 네. 군사적 위협으로 봤을 적에는 대단한 위협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한미 뭐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네, 거기에 네. 대응하기 위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동해에다 계속 발사를 했어요. 네. 시위로 보기에는 네.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서해에다가 또 해안포 발사를 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또 뭡니까? 예. 이게 뭐 저 서해는 진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게 아주 위험한 전선입니다. 네. 서해가. 예, 예, 그렇습니다. 먼저 북한의 7개 해안포 사격진지는 이미 노출된 표적으로 무력화시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진지는 네. 움직이는
해군 함정과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직사포와 네. 지대함 미사일, 네. 서해 5도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방사포와 네. 장사거리 곡사포가 주력인데 네. 기동성이 좋아진 차량 탑재형 지대지 미사일의 공격도 가능한 네. 안반 동굴형 요새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전문가가 아니면요. 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그 해안 쪽에 포 진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사포라든가. 예. 지대함이라는 건 지상에서 이제 함대로 발사하는 미사일이 땅에서 있고. 어. 예. 육지에서 바다에 예, 함정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이죠. 지대함 미사일이고. 네. 근데 방사포는 뭡니까? 예, 방사포는 지난번 연평도 포격에 동원됐던 방사포. 즉 그것은 예, 포신을 30개, 20개 묶어서 프로그램으로 시간별로 발사하는 것인데 예, 이 방사포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의 숫자도 많지만 예. 구경이 전부 달라 사거리가 네. 엄청납니다. 아, 70km까지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이 쾌속정을 실은 지상공공공격용 단거리 방사포를 실은 이 쾌속정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 해상 사격 명중률이 아주 열악하여 네. 예, 전투함정 무기로는 부족한 무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큰 위협은 되지 않지만 원체의 서해 5도의 섬들과 해안선이 하도 복잡해서 네. 대량 침투를 대비한 예,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침투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저 전함태 전 단장님께서는 그 ADD 국방과학연구에서 이런 문제 연구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 한국형 전차를 아주 개발하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형 전차. 네. 그 한국형 전차라는 건 뭐죠? 이거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간단히요.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네. 한국형 전차가 뭐 88 전차서부터 K2 흑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네. 한 19년간 네. 한국의 국책 과제로 개발된 사업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이거 많이 이런 얘기는 저 공개도 되는 일이죠? 아니,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뭐 터키에도 예, 예. 수출이 됐고 그런데 네, 수출도 되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2 네. 이 전차라는 것은 국가 상징성하고 네.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합니다. 어, 예. 네, 그래서 아, 전차 많이 가진 나라는 아주 이 센 나라예요? 지금 뭐 지구에 한 92개국의 군대를 가진 국가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중에서 독자적으로 전차를 설계해서 예. 가지고 있고 수출한 나라는 독자 개발한 나라는 10개국, 예. 수출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5개국 안에 들어가 있죠. 그 5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 예. 제가 떠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같은 성능에 가격 대비 성능 네. 품질 예.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차는 예. 앞으로 아마 10년 내지 네. 기르면 15년 뭐 이 정도는 기다려야 나올 겁니다. 아 그렇게 예. 잘 만들고 있습니까? 예. 대단히 좋은 전차입니다. 수출도 하고요. 네. 예,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네. 웬 무인기가 날아와가지고 추락을 했어요. 예. 그 연평도에서도 발견되고 파주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서는 그런 거죠. 야, 대한민국 서울에 하늘이 뚫렸다.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방송에 두르기 전까지 예. 예, 저도 각 매체에서 아주 참 뭐 어떤 말로건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저도 놀랬습니다만 네. 예, 군사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네. 본 북한의 무인기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무인 항공기 동호회, 예. 동호회에서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조잡한 1980년대 초 예. 기술로 만들어진 무인기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아니, 그렇습니다. 그게 깎아내리셔도 됩니까? 그런데 예. 예, 이제 이건 기술적으로 제가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좀 설명 좀 그런데 해주세요. 지금 매체에서 말씀드리는 이러한 위협, 네. 위협을 상당히 말을 많이 하시면서 네. 예,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무인기를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2, 3kg으로 수천 명의 인명을 살상시킬 수 있는 화학탄두라든지 네. 다음에 이 핵무기를 탑재해서 자폭시켰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왜 이것도 잡질 못했느냐. 네. 예. 아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방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인기에 네. 무슨 화학 탄두를 실었다든가. 아니, 예, 그렇죠. 핵 탄두를 장착했다 그러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그게 것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은 네. 군사 과학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네. 지금 현재 뭐로 무인기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예. 네. 아니, 북한이 네. 아니, 떨어질지도 모르고 네. 또 이것은 무인기는 발사하거나 네. 보조 로켓으로 레일 위에서 발사하거나 네. 평양 무력시위 때 차량에 탑재된 무인기를 보셨을 겁니다. 그 네. 파랗게 칠한 네. 네. 그것이 차량 탑재 발사형인데 그것은 고체 연료 로켓으로 추진해서 발사한 다음에 날아가는 겁니다. 네. 하나는 비행기처럼 지상에서 활주로를 통해서 날릅니다. 네. 둘 다 네. 날르고 내릴 때 즉 쉽게 얘기하면은 추락을 많이 합니다. 아, 네. 네. 이게 뭐 아. 낙하산도 있고 예, 그렇지만 예. 추락을 많이 합니다. 아, 아무러면 네. 사람이 조종하는 항공기보다 낫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실는다든지 화학무기를 실었을 경우에는 예. 만에 하나의 위험성 때문에 예. 그런 방법 아니고도 얼마든지 많은데 네. 굳이 무인기에 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 조그만 무인기에 그렇습니다. 실 일이 네. 아니다. 예, 다음에는 뭐 네, 무인기에 네. 핵탄두를 실으려고 그러면은 네. 아니, 저기 저 전폭기로 폭격하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예.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아, 예. 그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네, 그래서 네, 그러한 네. 걱정보다는 네, 네. 얘 왜 연필 길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이 몽당 연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이번 저 소인 저 북한이 이 작은 무인기는 이건 몽당 연필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죠. 근데 이 몽당 연필이 네. 너무 무기체계 종류와 숫자와 너무 많고 오. 뭐 저기 우선 머릿수 네. 병력이 저희의 따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몽당 연필이지만 네. 숫자가 워낙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는 거죠. 가방이 아, 크다는 거죠. 예, 몽당 예, 연필 예. 가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질로 따져서 네. 양적인 전력을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질적으로 접근하지만 그렇습니다. 북쪽에서는 양적으로 워낙이 크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그 무인 항공기 보면 결국 그게 어떤 용도인 것 같아요? 무슨 수색 정찰용 뭐 이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 네, 아주 네. 간단히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이 무인기는 군사가 해야 될 위험 지역을 은밀하게 수색 정찰을 하는 정찰용과 네. 아예 공격을 해야 하는 공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공격기가 정찰을 하지 않고는 못하기 때문에 예. 공격기는 수색 경찰 기능과 공격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추락된 두 대에서 송수신 장치와 뭐 이런 것이 뭐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시간 영상 정보를 보냈느냐 네. 사진을 어떻게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의 영상 정도가 어떠냐 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만 네. 네. 역시 이것은 대한민국의 유전자라고는 IT. 네. IT가 핵심 기술입니다. 예. IT를 이용한 첨단 무기인데 예. 추락한 두 항공기 무인기는 예. 아직 첨단 근처에 안 간 무인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밖에 네. 안 돼요? 네, 네.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약간 무슨 대학교에서 학생들 그렇습니다. 무슨 또 동호회에서 만든 거 정도다 이렇게 아니, 제가 저 방송에 나와서 예, 예. 대단히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네. 적을 과소평가하면 전쟁하지도 않고 집니다. 아 그렇죠. 그러나 예, 적을 예. 과대평가했을 적에 또 역시 예.
전쟁 안 해보고 자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이 무인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무슨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 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예, 예. 국민이 나라 이 사회가 불안하면은 막 그 역시 북한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진을 촬영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그런 이제 북쪽으로 송신은 못했다. 예, 지금 뭐 139소트를 찍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내용을 봐야지만 그 사진의 질과 또 연평도에 떨어진 것과 해서 무엇을 촬영했는가를 네. 보면 네. 어떻게 컨트롤 했는가 네. 그 이 무인 항공기를 어떻게 운영하였는가를 알 수 있고 네. 다음에는 연료 탱크의 양이나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디 정도에서 날아왔는가 네. 막 이런 정도까지도 과학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지금 여러 가지 이 말이 나오는데 네. 사회자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북한으로부터 날라올 그 수많은 탄종과 그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공중 2-30km에서 파괴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아, 방법으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 날라오기 시작하면 네, 예.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예. 무인기뿐만이 아니고 예. 각종 포탄서부터 어, 그것들 예. 다 막을 도리는 없다. 아니 그런데요. 20-30km 상공에서 날아오는 탄을 감지해서 다 막는다? 네. 그런데 3-4km나 5km로 날아오는 거는 또 뭐로 막을 거예요? 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군에서 네. 전문 용어가 전술과 전략, 네. 작전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위협이 되는 군 부대를 먼저 타격해야 될 겁니다. 아, 예. 그 다음에는 지휘소를 함께 타격해야 되겠죠? 예. 지휘소를? 예, 예. 그 다음에는 무기를 정비하고 생산하는 공장을 타격해야 되겠죠?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원점 타격이라고 합니다. 원점 타격? 예. 그러니까 전술 타격하고 전략 타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실시간으로. 네, 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 예.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네. 전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무인기 자체만 봐서는 그게 크게 위협적인 것은 아닌데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양적인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군사 과학 전문적인 말씀이어서 참 이게 우리 저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어렵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그 위협성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셔서 네. 여러 이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네. 조남태 전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형 전차 개발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국회에서 쏟아지는 막말과 야유, 징계가 필요할까요? 였습니다. 많은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와 노의 비율은 8대 2 정도로 나타나서 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으셨네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3307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3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박봉선 이한님, 작가 황순명, 강혜원, 진행의 강지훈입니다.